자, 제가 시내권에 있다가 교회 외곽지로 좀 나와가지고 이 동쪽 그 동북이란 마을까지 왔는데, 야, 진짜 바닷가 쪽에 나오니까 아 바다 날씨 좋고 파도 잔잔하고 제주도 사는 이 어떤 매력입니다 이게. 예. 아이고 넉넉하게 앉아 있을 순 없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먹으러 가봅시다. 3시부터 한 5시까지 배가 들어와요. 그래서 배가 들어오는 곳에 대기했다가 한치를 받아오죠. 갑오징어나 이런 거하고 틀려요. 이걸 몇 번 유통해서 서울 가는 것보다는 바로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제주도의 큰 장점. 이거는요, 특이하게 노란 국수잖아요. 이게 치자면이에요. 아, 저는 지금 여기 동복 해녀 식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다니시다 보면 해녀라는 타이틀로 된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긴 동복 해녀 식당인데, 일단 먼저 왜 해녀 식당이라는 이 해녀라는 이름이 붙었느냐면,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이 동복이라는 마을이 과거에 한 80년대만 해도 해녀들이 굉장히 많이 살던 마을인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 이 건물에서 이 지역 해녀 동복의 해녀분들이 작업을 하던, 뭐, 그날 채취한 것들 이제 다듬고, 뭐, 이렇게 손질보고 하던 작업장이에요. 해녀 작업장이었어요. 그 해녀 작업장을 그대로 살려서 여기서 식당을 차린 거죠. 그리고 그 다루는 재료들조차 그 해녀들이 잡았던 그 식재료들, 그 해산물들을 이용한 음식들을 만드는 식당이기 때문에 해녀 식당, 동복 해녀 식당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이 집이 원조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회국수입니다. 한치를 주재료로 했어요. 한치가 그 당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한치가 굉장히 흔했었고 굉장히 제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그 어종이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썼는데, 한치가 좀 많이 안 날 때도 많고 하니까 일반 다른 생선회도 씁니다. 그래서 그날 와서 생선이 뭐가 있는지 보고 고르실 수가 있어요. 비비겠습니다. 이게 국수가 이게 치자국수라고 해서 노란색 국수인데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한치도 보여야지. 옳지. 살아있는 한치를 직접 썰어가지고 넣어주셨잖아요. 진짜 싱싱한 한치는 꼬들꼬들합니다. 꼬들꼬들하고요. 면하고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어. 일반적인 횟집에 가면 고추장, 식초, 설탕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초장을 만드는데, 사장님이 이게 숙성시킨대요. 이 초장 소스를.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초고추장이라는 걸 잘 모르고 살았어요. 고추장 자체가 귀한 양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주 식재료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궁합을 맞춘 음식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주 사람들도 먹어보고, 야, 이거 맛있다. 그러면서 이제 찾기 시작했고, 이 집이 명소가 됐죠. 명소가 됐는데, 이야, 이거 이렇게 절묘하게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나 싶은데, 이번에는 회덮밥입니다. 야, 이 건더기가 이게 한치도 많이 들어있고, 한치 싫어하시면 다른 생선으로 해달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야. 그리고
같은 소스가 밥에도 어울리고 면에도 어울리기 굉장히 힘든데 그 매콤한 맛이 느껴지면서 밥알 자체에 간이 좀 많이 배어 있는 느낌? 똑같은 소스인데 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와 이거 재밌는데? 부친 게 이제 이 기본으로 주시는 반찬 중에 하나인데 아 부침개에도 이제 메인인 두 가지 요리가 훌륭하니까 다른 데 가서 어디 가서 빠질 반찬들 아닌데 신경이 안 쓰여 미안 입에서 회국수 하는구나 싶네 와 이거